대략 2달 전에 다녀온 오키나와 여행에서 우리 가족들 캐릭터를 그려봤어요. 모두 다 다른 날 다른 옷들인데요. 그래도 인상 깊었던 의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봤습니다. 준이는 생각보다 날씬하게, 생각보다 날씬하게, 실제보다 날씬하게 그렸고요. 그리고 그분은 실제보다 젊게 그렸습니다. 딸내미는 실제처럼 귀엽고 야무지게. 저는 언니랑 놀러 갔을 때 그렸던 사이즈로, 같은 사이즈로 그려봤어요. 이번에, 요거는 그때 그냥 수채화 물감으로 했었는데, 이번에 터치쿨이라는 마카가 싸게 나와가지고 구매했어요. 사실은 딸 주려고 그냥 구매했는데, 그냥 한번 저도 써봤습니다. 뭐 수채화 느낌을 쉽게 낼수 있는 그런 펜인 것 같아요. 라이너는 스테들러. 역시 스테들러 0.05로 라이너를 했고요. 색칠은 터치쿨 마카로 했습니다. 끝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. 얇은 쪽으로 많이 사용했고요. 그리고 잘안 열리더라고요. 이렇게 끝에 부분은 세워가지고 좁은 부분 쓸수 있고요. 색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다른 마카를 써보진 않았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중국에서 만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키나와 여행에서